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될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다음 달 초부터 지급됩니다. 지급 신청은 농어촌 버스기사는 이달 27일까지,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하면 되는데요. 대상은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지원금은 전액 국비이고 운송사업 업종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됩니다.